최근 미국 곳곳에서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상은 백화점과 마트 등 소매점을 넘어서 대형 화물까지 확대되고 있고 차량 절도, 빈집털이 등 범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절도와는 확연히 다른 규모의 조직화한 소매 절도도 증가하고 있죠. 여러 명이 떼를 지어다니며 매장을 털고 훔친 물건들을 온라인 판매 업체에서 재판매하는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NBC는 아마존, 이베이에 거래되는 물건 가운데 일부는 소매 절도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막기 어려워서 일부 대형 유통점들은 폐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소매업체 타겟은 조직적인 약탈과 범죄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난해 주요 도시 9곳의 매장을 폐쇄해야만 했습니다. 브라이언 코넬 타겟 CEO는 도난 증가로 지난해에만 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대형 마트 체인인 월마트 역시 극심한 절도 등을 이유로 시카고 매장 4곳을 폐점했고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는 콜로라도, 하와이 등에서 매장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노드스트롬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매장 2곳을 폐쇄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위치한 유명 햄버거 체인점 인앤아웃은 주차장에 경고판까지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아서 결국 오는 3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창업 이후 75년간 매장을 이전한 적은 있어도 폐점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그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국 소매협회 측은 업체들이 짐을 싸 철수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유통업체들은 미 의회에 범죄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각 주마다 조직적 소매 절도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가 계속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소매 절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매 절도는 팬데믹 이후 더 급증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형사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미국 24개 대도시의 상점 절도 건수는 2019년에 비해 16% 증가했습니다. 도시별로는 뉴욕이 64%로 가장 높았고 LA가 6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지역으로 알려진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3,700여 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했고 범죄율이 낮다는 교육의 도시 얼바인에서도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피해도 커졌습니다. 전국 소매협회 조사에 따르면 업체의 재고 손실액은 2020년 908억 달러에서 2021년 945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37%가 외부인의 소매 절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 4개 도시에서 절도로 인한 업체들의 손실 액수는 1,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4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죠. 소매산업 리더협회 측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점점 많아졌고 범죄자들이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면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외신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삶이 어려워진 저소득층 증가와 코로나 기간 매장 내 경비원이나 직원의 수가 줄어든 점을 절도 급증의 원인으로 꼽기도 했죠. 또 마스크 착용으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점을 노리고 물건을 훔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지난해 3월 상점에 들어갈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일각에서는 절도 관련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는 법적 문제도 지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4년부터 총 $950, 우리나라 돈으로 126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친 것은 생계형 경범죄로 분류해서 구속하지 않고 있는데요. 처벌은 6개월 미만의 징역형 또는 $1,000 미만의 벌금형에 그칩니다. 이는 애초 교도소 과밀화 현상을 줄이려는 취지에 따라서 기존 처벌을 완화한 것인데 절도범들에게는 일정 액수까지 훔쳐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 잦은 범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126만 원 이하 절도를 벌금 등 경범죄로 처벌하는 곳은 22개 주에 달합니다. 심지어 LA는 절도나 약물 복용같이 폭력에 개입하지 않은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을 물지 않는 이른바 제로 보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도범을 붙잡아도 사실상 바로 풀어주는 셈이죠. 팬데믹 기간 비상조치로 도입한 이 제도의 유효기간은 끝났지만 LA 카운티는 이를 다시 도입하기로 결정해서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처벌이 약한 점을 악용해서 상습적인 절도 행각에 나서고 수법도 점점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대놓고 물건을 훔쳐서 매장을 빠져나가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들은 인명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지난 2022년 캘리포니아주의 애플 매장에서는 절도범들이 들어와 제품을 쓸어 담는데도 보안 요원과 직원들은 이들을 제지하지 못하고 달아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요. 애플은 직원들에게 매장 내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한 뒤 눈으로만 감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총기 소지가 허용된 주다 보니 자칫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일부 업체들은 안전 차원에서 직원이 도둑들에게 대응하지 않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명 의류업체인 룰루레몬은 지난해 매장에서 절도범을 잡으려 했다는 이유로 직원 2명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측은 직원 안전상 좀도둑에 대응하지 않는 회사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 회사 방침을 위반한 행동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죠.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매장 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한 절도범과 맞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도범의 범행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수법도 흉포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매장에서는 아예 세제, 치약 등 생필품을 진열조차 하지 않거나 상품을 꺼내지 못하도록 진열대에 자물쇠나 쇠사슬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또 기업들은 도난 물품 추적을 위한 태그 부착부터 감시 카메라와 보안 요원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주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죠. CNBC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최소 9개 주에서 조직적 소매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또 다른 유사한 법안들이 미국 전역의 입법부와 상원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12개월 동안 총 5천 달러 이상을 훔치면 조직화된 소매 범죄로 규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연방자금세탁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죠.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 2월 온라인 장터 투명성 법안이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1년에 5천 달러가 넘는 제품을 200건 이상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화번호를 비롯해 은행 계좌 정보, 납세자 번호 등 기본 정보를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한 운영업체에게는 위반 건당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죠.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조직화된 소매 범죄를 줄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소외 계층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생계형 절도를 넘어 조직화된 소매 범죄 증가로 신음하고 있는 미국. 대형 기업들마저 매장을 잇따라 폐쇄하는 등 절도범의 두 손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지역사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 보이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